잉잉잉 출력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요? 혹시 바람이 불거나 수축해서 출력물이 떨어질까 걱정이라고요? 우리 집 사자가 프린터를 건드릴 것 같다고요? 미세먼지도 잡고 싶다고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지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이커 지질님과 함께합니다. 이케아에서 파는 보조 책상 렉을 3D 프린터 챔버로 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자세한 영상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세요. 3D 프린터 챔버가 있으면 소음도 줄고 외부 바람을 막아 안정하게 출력이 가능한데요. 저가형 프린터를 쉽게 넣고 조작할 수 있게 옆면, 사면은 모두 탈부착식입니다. 자석으로 딱! 또한 챔버 안을 잘 볼 수 있는 LED와 내부 공기를 정화해서 나올 수 있게 필터도 설치했습니다. 활성탄 필터를 넣어놨는데요. 헤파 필터로도 교체 가능합니다. 출력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아크릴 문을 닫아주면 이케아 해킹 3D 프린터 챔버 완성입니다. 챔버를 둘 큰 책상이 없나요? 그럼 이케아 렉을 하나 더 사는 건 어떤가요? 모서리에 두면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프린터가 여러 대라고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길이를 높이면 엔더5도 들어갑니다. 지질과 함께 만든 이 챔버의 도면은 하늘이 열리는 날 모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엔더3 엔클로저라고 검색해보세요. 외국의 다양한 메이커들의 작품을 탐색하고 여러분만의 챔버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메이커입니다.